저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냐면, 여러분의 모습을 제3자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골프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20만 원 이상의 그린피를 내고, 풀밭에 가서, 요 작대기 들고, 막 치면서 안 맞았다고 막 슬퍼하고, 이런 폼을 만들면서 우울해하고, 처음에 아침에 가서 그, 뭐, 동반자분들하고 식사할 때는 그토록 즐거웠던 그 시간이, 끝나고 돌아올 때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뭐 한다고 하루에 돈 30만 원 쓰면서 이 고생을 하고 이런 자괴감에 빠져서 운전을 하고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간다는 것. 거기까지 못 보더라도 그걸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봤을 땐 우리가 이 골프라는 운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작대기예요. 그리고 이 골프채를 가지고 앞을 보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리고 뭐 골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쳐서 앞으로 보내보세요 하면 그분들은 스윙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보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렇게 계속 그쪽으로 보면서 막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폼이 되게 엉성해 보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스윙을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머리 나가죠, 어퍼치죠, 공도 제대로 못 맞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골프는 제대로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자료를 찾고, 그리고 내 스스로 해결을 못할 것 같다 생각할 때는, 정말 알려진 선생님, 아니면 근처에 가장 가까운 선생님한테 가서, 레슨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뭐 굉장히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각 스포츠마다, 그 스포츠가 원하는 경기 방식이 있습니다. 골프는 비교적 누구를 속여야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정직하게 내가 보내고자 하는 쪽으로 탁탁탁 보내서 가장 짧은 횟수에, 그러니까 적은 횟수죠. 적은 횟수에, 홀컵에 여러분들이 인을 시키면, 뭐 홀이든 컵이든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컵에 인을 시키면 여러분이 해당하는 스코어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그 많이 활용하는 업체가 쿠팡인데요. 제가 쿠팡을 좋아하는 건 로켓 배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녁 12시 전에만 딱 주문하면 다음날 오는 뭐 로켓 프레시라든지 또뭐 제트 배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송이 정확하게 되니까 저는 쿠팡이 제일 편하고 거기에 별점을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 해도 불편해요. 왜?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에 그 회사에서 확인하고 또뭐 보내서 2, 3일이 소요가 돼요.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쿠팡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 결국엔 골프라는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삥삥 돌아가지 않고 가급적 적은 횟수로 딱 도착을 하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배달맨, 쿠팡맨이라고 한다면 좋은 스코어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골프라는 스포츠는 누군가를 속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배달 능력을 통해서 최대한 갭을 줄이고 그쪽으로 배달을 하면서 적은 횟수에 배달을 완료를 하는 그러한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 강의는요, 요점 정리를 하고 싶은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 멤버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라 정말 골퍼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드는 레슨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 가장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골프 경기는 딜리버리다. Golf is delivery. 딜리버리입니다. 그러면 딜리버리를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골프채는 누구에게든 주어지는 거고, 그럼 이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뭐한 번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골프가 어려운 이유는 정말 작은 공을 가장 먼 거리를 보내야 되는 플레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또 동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골프는 거리가 먼 만큼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장비 특성이 예를 들어서 파3라고 하면 150m건 100m건 그걸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장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넣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횟수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이 스포츠 성격에 맞는 횟수를 부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스코어링을 할수 있는 경기지 무슨 다른 스포츠와 비교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골프는 가장 적은 횟수로 보내면 되는데 이 골프채를 보니까 약간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똑바로 세워놔 보니까 골프채가 똑바로 뭐 테니스 라켓이라든지 탁구 라켓이라든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누워 있어요. 약간 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프트라고 하죠. 로프트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골프채마다 번호마다 이렇게 로프트는 다르지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건뭘 뜻하지? 아, 기본적으로 골프는 땅으로 굴리는 것보다는 공중으로 올려쳐서 보내는 게더 유리할 수 있고 그러한 성격으로 플레이하기를 바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7번 아이언에는 이제 로프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올려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만 쳐도 공은 어느 정도 떠서 올라가요. 왜? 기본적으로 주어진 로프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았기 때문에 만약에 똑바로 서 있다면 앞으로 확 가서 굴렀을 텐데 위쪽을 보고 있으니까 맞으면 튀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아, 골프는 공중으로 띄워서 플레이를 하라는 운동이구나. 그래요. 그러면 왜 공중으로 띄워서 플레이를 해야만 했을까? 골프가 생겼을 때는 뭐 사실 이러한 성격의 운동이 뭐 우리나라에는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스코틀랜드에서 뭐 목동들이 무슨 뭐 소똥을 뭉쳐서 어쩌고 뭐 깃털을 뭉쳐서 어쩌고 어쩌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때는 지금 골프장처럼 평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그 공이 막 아주 고르게 탁 똑바로 동그랗게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굴리면 무슨 뭐 가다가 배설물에 묻을 수도 있고 뭐 어디 또랑에 빠질 수도 있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위로 걷어올리는 위로 해서 가자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프트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로프트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로프트로 치려고 하는데 이 로프트는요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최소한의 양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생존할 수 있는 양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로프트보다 더 공을 높게 치면 안 되냐? 아니요. 이 로프트보다 반드시 높게 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가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스윙을 배울 때, 이제 스윙, 현대 스윙의 얘기로 갑니다. 여기에서 백스윙을 할 때, 왼 어깨가 아래로 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샤프트가 일자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프 스윙 왔을 때 코킹이 이루어지면서 어깨 턴, 그 다운 스윙 때 왼발 디디고, 힙 뒤로 빠지면서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어깨, 오른 어깨가 떨어지면서 쭉 임팩트 때 붙어 있고, 쭉 펴지죠? 릴리스, 뭐 팔로우스루. 그럼 쭉간 상태에서 피니쉬에서 쭉 돌아가는 형태. 이걸 이제 풀스윙의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헛소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헛소리고 헛짓거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존감을 낮추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갑을 쉽게 열게 하기 위한 정말 오랜 동안 발전되어 온 극강의 악마 같은 마케팅이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스윙법입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